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Y2K 패션이 아직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여름 우리를 핫한 Y2K 걸로 만들어줄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챔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제 여기는 80년대 무드의 스포티한 감성과 그리고 영한 뉴트로 감성이 믹스되어 있는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일단 저는 이 본챔스만의 레트로한 느낌을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다가 제품들이 가격 대비 실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추천하기도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본챔스의 여성복 라인인 BCG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BCG 이렇게 해서 본챔스걸의 약자고요. 여성복 라인 역시도 굉장히 실용성 좋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Y2K 향기 물씬 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 BCG 제품들 한번 소개해보고 이 소개한 제품들로 Y2K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BCG 원피스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일단 귀엽게 카라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어깨 부분에도 이제 밴딩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요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테니스복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편해 보이죠? 이게 보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 실제로도 정말로 편하고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허리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딱 잡아줘가지고 완전 기대 이상이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길이감을 봤을 때도 제가 이제 160이거든요? 근데 골반이랑 무릎 사이 딱 중간 정도,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절한 예쁜 길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까만색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까만색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짜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풀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파란색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한데 요것도 진짜 무난하고 깔끔하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원단이 굉장히 좀 도톰하고 탄탄한 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으실 때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딱 막상 입었을 때 굉장히 핏을 예쁘게 잡아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요 셋업입니다. 요거 이제 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근데 이제 까만색을 먼저 입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롭 카라티랑 그리고 밴딩 스커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원피스보다 조금 더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도톰한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핏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허리 부분 크게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정말 예쁜 핏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카라티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딱 배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딱 깔끔한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허리에 밴딩 그리고 큼지막한 레터링 이런 부분들이 또 Y2K 하면 빠질 수 없는 트레이닝복의 포인트들을 좀 트렌디하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다른 색깔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네이비색으로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까만색이랑 느낌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검은색보다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 이거 아이보리색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아이보리색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이 아이보리색이랑 이 까만색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세 개 다 너무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원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색깔이 이렇게 밝아서 그런지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아이보리색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게 너무 예쁜데? 이 제품도 셋업입니다. 이 후드 크롭티랑 그리고 쇼츠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도 이 밴딩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죠. 또 Y2K 하면은 또 로우 라이즈잖아요. 이 로우 라이즈의 그 약간 이런 밴딩 팬티가 살짝 이렇게 이 라인이 살짝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해석한 그런 느낌입니다. 원단을 봤을 때 좀 전에 제품들이랑은 또 되게 다르게 이거는 조금 무게감 있고 톡톡한 그런 재질의 원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쇼츠가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지도 않고 무게감 있게 탁 이렇게 핏을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탑이 후드가 달렸잖아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우드가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덮는 그런 핏입니다.
약간 복서 같이 복서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제가 이제 K-pop 댄스를 배우려고 그 학원을 끊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입고 다니면 또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춤출 때 입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소개했던 셋업의 다른 구성인 요 슬리브리스랑 쇼츠 세트입니다. 얘는 이제 카키색으로 골라봤는데요. 이게 좀 화면에서 100% 다 안 담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실물로 봤을 때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회색이랑 카키랑 섞인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톤 다운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특히 이런 탑 같은 경우에는 뭐 부츠컷 팬츠나 와이드 팬츠 이런 거랑 간단하게만 매치해도 좀 바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원단은 이제 좀 전에 그 후디 셋업이랑 같은 원단입니다. 이렇게 톡톡한 재질. 짜잔! Y2K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핑크잖아요. 여기 힙합 러블리한 핑크 셋업 입어줬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워머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타이다이 원단에 이게 크롭이지만 좀 루즈하게 오버핏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그런지룩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러블리한 그런 핑크색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같은 색으로 구성된 셋업은 사실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옷 되게 잘 입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은 좀 탄탄하고 좀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시원한 느낌의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BCG의 악세사리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스타일링할 때 이게 같이 좀 착용을 해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목걸이. 사실 이런 얇은 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목이 좀 심심하다 싶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목걸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매치하기 좋은 체인 목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목걸이. 이렇게 간격 있는 진주 비즈에다가 이 하트 펜던트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하트 펜던트 안에 이렇게 본챔스가 이렇게 볼륨감 있는 그런 마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옛날에 그 공주 목걸이 같은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되게 키치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이 목걸이 자체로만도 되게 포인트가 많이 되니까 좀 심플한 탑이랑 같이 입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이 체인 팔찌입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목걸이의 좀 약간 팔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에도 이렇게 로고 바가 들어가 있어요. 짜잘한 체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심플하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본챔스의 여성복 라인인 BCG 제품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일단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활동성도 좋아가지고 실생활에서 정말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모드의 스포티한 느낌이라 좀 힙한 꾸안꾸룩의 제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BCG 제품 리뷰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